네, 더 넓은 들모랭이 논입니다. 벌써 물을 다 심었어요. 여기는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요. 아, 이렇게 지난주에는 여기 빈 논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일주일 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모를 다 심었네요. 아, 지금 농부들의 부지런함을 새삼 느껴봅니다. 이곳은 연못인데요. 이렇게 갈대들도 갈대숲도 있고 아주 규모가 꽤 큰 연못입니다. 여기는 매기못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 설락동 계곡과 의풍의 남대천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 합쳐지는 곳인데요. 옛날 이 소 옆에 송아지를 메어 놓았는데 큰 메기가 나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에요, 여기가.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명주실 한 꼬리가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깊었다고 합니다. 이게 애기똥풀인가요? 애기똥풀도 이렇게 있고요. 그럼 꼬들피. 꼬들피? 민들레가 꽃잎이 다져서 홀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. 네, 민들레. 아이고. 아이고, 잘 안 날아가네요.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날아갈 것 같아요. 시간이 돼야지 날아갑니다. 자. 아이고,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쁘네요. 겉바람 월월. 찔레꽃 폈다. 찔레꽃 붉게 피. 붉은 찔레꽃도 있나봐요. 노래는 붉은 볼 찔레, 예, 찔레꽃 이렇게 노래 나오는데 여기는 하얀 찔레꽃이 이렇게 피었네요. 별들이 꿀 따러 와서 지금 정신없이 꿀을 따고 있습니다. 여기는 완전 찔레밭이네요. 이거 찔레도 먹지 않아요? 네, 그 위에 순. 순 찔레순. 와, 이거. 어릴 적에 이거 찔레순은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거를 먹으면 한번 드셔보세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되게 연하게 똑 떨어져. 가시 있어, 가시. 그만 먹는 거예요. 이파리도 먹는 거예요? 응. 와. 이 양꼬님이 순식간에 찔레 그 대를 이파리까지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아주 그냥 먹네요. 저도 먹고 싶어지네요. 야, 먹어요. 지금 찔레순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. 어디 보자. 예. 못 먹는 사람은 가시를 훑어내고 먹어야 돼요. 아. 먹었어. 거기까지, 거기부터 먹어? 응. 이래갖고. 너무 세잖아, 여기는. 이거를, 껍데기를. 응. 이렇게. 이렇게 또 껍데기를. 이렇게. 껍데기 먹는구나. 응. 이렇게. 껍데기를 이렇게 삐껴서. 그래서 처음 안 했네. 네. 먹는 데는 좋는데. 여기 조금 먹어봐요. 가시가 없어요. 달아요. 끝이 달아, 끝이. 이게 찔레 된데요. 너무나 신기하다. 그치, 끝이 달지. 단맛이 나네, 그래서. 끝이 달짝지근해. 그래서 옛날에 먹었나봐. 와. 이래갖고 막 손으로 한 점씩 꺾어서. 막 친구들하고 들어가서 먹었어. 밑에는 까치 저거 있다. 너무 세게 잘랐나봐. 센 데는 버리고 연한 데만 먹어야지. 똑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? 똑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저는 껍질을 벗겨 먹겠습니다. 와. 찔레. 벗겨서 얼른 먹어봐요. 에이. 아까 저기가 많아.
가시가 많아요? 아니 찔레 그 줄기가 밑둥이라 그러나. 아 밑에라서. 달기는 한데 밑둥이라. 위에는 이 가시가 있어도 연해서. 자 이제 먹어봐요. 아, 먹어볼게요. 여기가 가시네. 자 먹어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찔레꽃 먹어보겠습니다. 자. 안 달아. 그건 안 달아요. 아깝게 달았는데. 싫어서 그래. 이거는 조금 작은. 이거는 좀 애린 맛이 나요. 아, 그래서 찔레꽃 배를 먹어봤습니다. 엄마의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. 뭐 그런 노래도 있죠. 잠깐만요. 농부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요. 어 투망 어부인가 봐요. 어부 투망이 아, 투망. 이게 투망이라는 아 투망이 아니지 이게 통발 통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아 통발이 다섯 개 입자게 날 건가? 얼른 가져와. 이 보세 이제 제가 지금 통발을 넣을 겁니다. 아. 완전 출시네.